캠코 인재개발원에서 음향 엔지니어로 근무하고 있는 김정식이라고 합니다. 지금 SLX는 저희가 20채널 사용하고 있고 GLX는 6채널, 총 이제 26채널 정도 사용하고 있습니다. 주로 강의용으로 사용을 하고 이제 간혹 가다가 조그마한 공연이나 뭐 소규모 밴드에서 보컬용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. 규모가 큰 강의실 같은 경우는 4개 채널씩 들어가 있고 좀 작은 강의실 같은 경우는 1개 채널씩 이렇게 들어가 있습니다. 기본적으로는 핸드타입 3개와 벨트팩 하나씩 구성되어 있습니다. 채널 분리가 좀 잘 돼가지고 아직까지 간섬은 없는데 동시 사용이 좀 거리가 좀 있으면 상관이 없는데 저희는 건물 구조상 강의실들이 촘촘하게 모여 있어가지고 900MHz 대역은 동시 사용이 많이 안 되더라고요. 이제는 2.4도 동시 사용 많이 이렇게 여유가 있진 않는다고 해도 900이랑은 좀 차별이 있으니까 앞으로 늘린다면 2.4를 사용하지 않을까 싶습니다. 와이파이 AP랑 공유가 많이 있는데 신호가 겹친다고 생각을 했는데 아직까지는 그 신호 간섭 없이 신호 채널도 잘 분리되어 있는 것 같고요. 오히려 너무 이제 마이크 성능이 좋다 보니까 너무 원거리까지 신호가 있어가지고 사용하는데 저희한테는 약간 불편함이 있는 거죠. 신호가 약했으면은 채널이 중첩되더라도 이렇게 좀 좋을 텐데 너무 멀리까지 가다 보니까 다른 지역에서 채널을 더 늘리고 싶어도 한계가 있죠. 주파수 감도 조절이 약간 될 수 있으면 좋겠죠. 저희가 지금 SLX 사진 채널 쓸 수 있는 데서도 무선 마이크를 지금 한 채널씩 더 추가해달라는 민원이 많이 있는데 그쪽에 다시 900MHz 대역을 넣으면은 혼선이 생기고 다시 지금 2.4를 지금 넣으려고 하고 있지만 채널 폭이 허용이 있으니까 차라리 조정을 할 수 있다면 더 많이 마이크를 사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. 저희는 이제 교육시설이기 때문에 조그만 강의실에서 마이크를 사용을 많이 하는데 개수가 많을수록 좋은 거죠. 현재 이제 SLX 같은 경우는 AA 사이즈 충전지, NLF 충전지를 사용하고 있는데 배터리 값이 솔직히 감당이 안 돼서 쓰고 있는데 단점이라면 사용 시간이 좀 많이 짧고 방전율에 따라서 1시간도 되지만 6시간도 되고 좀 불안정한 거죠. 근데 GLX는 전용 배터리 쓰다 보니까 수신기에 사용할 수 있는 시간이 나와 있을 수도 좋고 지속적으로 충전이 됐을 수도 있었어도 좋고 사용 시간이 길어서 만족스럽죠. 저희가 관리하기도 편하고 장기적으로 사용하는 거를 계산해보면 훨씬 더 저렴하게 이용할 수 있죠. GLX 샀을 때도 배터리 보면 비용이 걱정은 했는데 저희가 최고 오래 쓴 건 4년 정도 쓴 배터리가 있는데 아직까지도 성능에 대해서는 급방전 되는 경우도 없고 10시간 이상 써도 무슨 마이크는 사용 가능하니까요. 그거를 감안하신다면 훨씬 더 저렴하지 않을까. 매뉴얼에 나와 있는 대로 일단 관리는 하는데요. 다 켜놓고 주기적으로 돌아다니면서 확인은 하죠. 수동으로 누가 바꿔놓은 데가 있나. 락은 걸어놨는데 락을 또 풀고 주파수를 변경해서 쓰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희는 그때그때마다 확인하고 칠 때마다 설치하고 마이크가 너무 좋아가지고 만족스럽고요. 앞으로 잘 쓰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